자,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부동산 얘기 굉장히 여러 번 했었고, 그렇지. 그리고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다가, 이자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서 부동산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다기보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나갔다기보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 됐는데, 그런데 정말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 이자율 내려가지 않았어? 다시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6. 지금 아마 크레딧 와. 스코어 720점 더 이상 되시는 분 30년이 6.25 정도 돼요. 다시 올랐어요. 오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더? 그거야 뭐 예측이 불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1%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달 만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되게 플럭추에이트 해요. 왔다 갔다. 좀이 상황인데 지금 내가 아까 부동산이 저 관심 바뀌다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랬단 말이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still first time home buyer들은 움직이거든. 왜냐면 이분들이 경쟁에서 밀리다가 지금 이제 좀 식었다 싶으니까 왜? 다시 또 1년 만에 렌트가 돌아왔어. 근데 보통 렌트 리뉴얼을 해야 그렇죠. 되는. 렌트가 끝나기 보통 한 3, 4개월 전부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리스를 다 1년 더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을 살 것인가 다시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는 올랐지만 경쟁은 없거든.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가격을 조금 깎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렌트는 그렇지. 올라갔고. 렌트는 올라갔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7월 말 자료를 8월 말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월 자료를 궁금해하는데 8월 자료는 9월 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지만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집 팔린 걸 기준으로 보니까 29%가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가 집을 샀어요. 30% 그 거의 정도 된다는 되죠. 얘기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가 아마 한38%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조금 빠졌지만 어쨌거나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제 조지아 안에서 보면 7월에 클로징한 개수가 작년 대비 작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집은 23%가 줄었어. 지금. 엄청 줄긴 줄었죠. 예. 했구나. 근데 작년에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작년에 그러니까 마켓이 엄청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았잖아. 아니 어쨌든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오, 오, 수치로 보면 와. 그래서 이제 하우스는 23%가 줄었고 그다음에 타운홈은 7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가 줄었고 이제 요거는 이제 판매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했던 것보다 25% 정도가 적게 팔렸다는 거고 클로징을 적게 했다는 거고 이제 가격은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당연히 올랐죠. 왜? 왜 작년보다 그렇지. 1년 쭉 전보다. 올라왔잖아.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5월 초까지였거든. 그러니까 5월 초까지 거의 한 17%를 찍었다가 지금 떨어진 거야, 이게. 떨어져서 지금 기준 7월 말 기준으로 10% 정도 상승한 걸로 돼 그럼 5월보다는 뭐 10% 안쪽으로 떨어진 떨어졌다는 거죠. 얘기네. 예, 내려간 거야, 다시. 그래서 그렇게 가격은 한10% 지금 오른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내려가는 추세니까 올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좀더 많이 떨어져 있겠죠. 한전일 수가 되겠죠. 두 자릿일 수까지는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7월 한 달만 가지고 했을 때 통계가 그런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year to date이라고 그래서 1월서부터 쭉 7월 말까지 통계 자료가 또 나온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single family home은 7월까지 7%가 클로징한 개수가 줄어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는 더 많이 클로징을 했지. 앞에 1월서부터 5월까지가 클로징이 많았으니까 7월에 줄었어도 25% 3%가 줄었어도 통계를 보면 7%가 줄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타운홈은 한15%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인 가격은 이얼 투 데이스로 보면 15%가 오른 걸로 나와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리얼 7월 한 투데이시니까. 달만 보는 거하고 지금 이얼 투 데이스, 이얼 투 데이스가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까지 시점에서 15%가 올라있다. 가격은. 그렇게 그러니까 통계하고 또 조지아 시장 우리가 살고 있는 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조지아 전역에 First MLS에 올라있는 집들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FMLS는 북동부 쪽, 북쪽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뭐 메이컨이나 이런 쪽은 조지아 MLS를 쓰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제 메트로 애틀랜타 20번 기준으로 북 위쪽에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그럼 거의 우리랑 비슷하네요. 예. 그렇고 이제 요 중에서 뭐 또 수완이 자료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보통 그런데 자 그러면 가격도 작년보다 17%가 올라 있고 판매량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매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집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고 팔리고 하는 그거에서 매물이 지금 어느 정도 있냐? 전국적으로 보면 원래 제가 건강한 부동산 시장은 6개월치가 있어야 그게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3개월. 아직도 없네. 아니야, 근데 꽤 회복한 거야. 그때 한 달이었었거든. 많이 회복했지. 그래서 지금 3.3개월치가 전국적으로 지금 인벤토리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 쌓이고 아직 건강하진 않네. 매물이 없네. 매물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많다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손님하고 이렇게 집을 다니면 매물이 많다 해도 사실 그다지 많다는 생각은 그다지 안 들어. 워낙 없었잖아. 네, 워낙 그러니까 없어서. 내가 찾는 집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 옛날에 아주 정상적일 때는 손님하고 이렇게 타주에서 만약에 손님 오시면 월화수 사흘을 나눠서 보러 갈 정도로 매물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하루만 가도 끝. 그다음 끝. 볼 게 없어. 왜냐면 그중에 좋은 거를 가야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집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은 별로 볼 게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매물이 없는 게 일단 집이 모자란다며요. 일단 그동안에 너무 적었어 매물이.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원래 이제 우리가 2019년에 팬데믹 왔었는데 그 전에도 한 20% 25% 적었거든요 매물이. 적은 상태에서 확 그냥 완전히 가뭄 오듯이 말라버렸지. 그러다가 지금 조금씩 물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늘어나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뭐 많은 바이어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바이어 마켓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금 더 있으셔야 되고 3개월 정도의 매물이 더 쌓여야 된다는 근데 조지아가 또 마켓이 좀 더 좋은 게 아니야? 그 내셔널 그 무슨 내셔널이 보면 그다지 쏙 좋은 편 아니야. 거의 중간치 들어가요. 제가 이제 항상 보는데 가장 핫한 데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나는 조지아가 굉장히 핫할 것 같은데. 플로리다 쪽에 네이플, 마이애미 이런 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뭐지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리조나, 세도나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양 겸 휴양이 맞아. 되면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은 스틸 핫하고 그게 보여요. 그래서 플로리다 쪽은 되게 아직도 핫한 편이고 지금 텍사스 쪽에 워낙 기업이 많이 들어가서 텍사스 쪽도 핫하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네, NAR. 그래서 NAR의 Chief Economist가 이제 로렌스 윤이라고 한국 분이세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제 그분이 모든 통계를 다 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발표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번 7월 말에 이거를 발표할 때에는 여전히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이제 가격도 내리고 뭐 이런다고 해서 약간 마켓이 바뀐다고 하지만 전체 나오는 매물에 스틸 40% 이상은 셀러가 부른 가격 이상으로 팔린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다 해가지고 미디어에서 이제 막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꼭 그렇진 않고 아직도 셀러 마켓이라고 디파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전에 왜 옛날에 한번 309 이상 이사 수완이 지역에서 집이 나오면 거의 나흘 만에 계약이 거의 다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3주 정도 가요. 3주도 사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코비드 전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너무 그 핫한 마켓을 보아왔기 때문에 조금 늘어진 것이지 이게 결코 이게 뭐 아주 심한 리세션의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이제 매물이 더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직도 바이어는 집을 찾고 있고 마켓이 그렇게 막 슬로워지는 않아요 제 느낌. 근데 융자하시는 분들은 융자가 확 줄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아직 그 마켓이 그렇게 슬로워하진 않고 융자는 별로다 그러면 캐시바이어가 많다. 캐시바이어가 통계에 나온 게 25%예요. 4명 중에 한 명 올 캐시로 사요. 올 캐시. 돈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NAR에서 발표한 샀지. 거야. 아니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리파이낸스를 안 하잖아. 그렇지. 융자는 그게 크겠다. 그게 더 크겠지. 아마. 맞아. 그러면은 이제 그 이런 통계와 조앤이 실제로 자기가 피부로 매일 느끼는 그 숫자가 비슷한 것 같아? 사실은 이 스태티스틱은 아 그렇구나 하는 이제 그 정도지 실제로 내가 뛰는 필드에서는 내 손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내 손님이 이제 근데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 이제 사람들이 집을 찾는 기준이 가격이 내려가는 축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옛날에는 50, 70 이렇게 그 NAR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전국적으로 25만 불 미만의 그 집 가격은 25%라고 보고 제일 많은 축이 25만 불에서 50만, 75만 불, 그 사이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50에서 75만 불이 제일 커요. 제일 축이 크고, 그 다음에 75만 불 이상, 밀리언 이하까지가 7% 정도 되고, 밀리언 이상이 7% 정도 되고, 이래서 이게 100%를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가격이 50에서 75만 불이야. 되게 의외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의외네. 예, 네, 그 통계를 보면 그런데, 이제 야, 예, 진짜 오해인데 최근에 저한테 연락 오셔서 집 사시겠다고 하신 분이 이제 다운사이징 또는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아니면 타주에서 자 조지아는 오고 싶은데 2-3년 후에 이미타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지금 사놓고 세컨 홈으로 왔다 갔다 하던지 아니면 그냥 2-3년 동안 렌트 주고 있다가 그때 오겠습니다 하고 미리 사놓으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찾는 금액이 50만 불 언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핫했던 50만 불 이상 그런 거보다는 좀 실리적으로 움직이시면은 그리고 이제 목돈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캐시 바이어도 계시고 그래서 이 경쟁에서 내가 좀 내 실리를 취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 허수보다는. 그런데 조지아만 이제 예를 들면 사실은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집값을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가격이잖아. 아직도 그렇죠? 뭐 이제 뉴욕, 뉴저지, 뭐 캘리포니아 이런 분들은 뭐래 쟤네 지금 무슨 이 집이 방 한 칸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조지아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야 집값 정말 많이 올랐다 이러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부터 50만 불짜리 집은 찾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찾아다니면 어떻게 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눈이죠 뭐 눈. 스쿼풋을 줄이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제는 뭐 비싼 집을 사는 사람보다는 실제로 숨어 있다가 안 됐던 분들 있잖아요. 5% 다운 해가지고 컨틴전시 다 넣고 감정 안 나오면 집 못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감정이 안 나와도 샀어야 되고 그렇지. 더 얹어서 샀어야 그치, 되고 그 다음에 내 집 팔고 사는 거 조건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깨를 못 폈던 바이어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사볼까 그러시는 분들은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새로 짓는 집 자체를 이제 더 이상 뭐 50만 불 이하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새 집은, 있었는데 예, 새 집은 그런데 이제 빌더가 요즘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해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빌더가다. 에이전트 커미션도 예전에
깎아서 2%인데 이제 3%로 올라가고. 어이구. 그리고 이거 사면은 뭐 니네 그 바이다운 해준다 그래요. 이자율도 우리가 깍 돈을 줘서 싸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니까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6.25면 바이 뭐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우리가 돈을 내서 사줄게.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야. 빌더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신축은 펄밋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안 팔릴 거를 지어놓으면 컨스트럭션 론을 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론 페이먼 안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맞춰서 이제 몇 개씩만 이렇게 짓다 보니까 펄밋을 풀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동안 문제됐던 게 사실은 집이 없고 뭐 새 집도 없고 이랬지만 그 큰 이유 중에 자재가 부족했다가 많았는데 혹시 자재 수급 상황은 좀 나아졌어? 지금은 거의 정상화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새 집을 이제 손님하고 클로징하기 위해서 바이어 워크드루, 보통 이제 새 집은 클로징하기 일주일 전에 바이어 워크드루를 해요. 그럼 빌더랑 만나서 이제 빌더가 이렇게 바이어한테 집을 관리하는 법서부터 우리는 이거 이 집을 어떻게 지었고 이런 거는 네가 메인테넌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 집이 아주 러쉬를 한 거지. 너무 러쉬를 한 게 티가 나. 보통 그렇게 해서 바이오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면 클로징 하기 다 하는 당일날 아침에 파이널 워크드루를 하고 집이 다 준비됐네 보고 CO 나온 Certificate of Occupancy가 나온 걸 확인을 하고 이제 클로징을 가는데 바이오 오리엔테이션도 엉망으로 한 데다가 클로징 당일날 아침에 가니까 다 해놨다고 하는데 엉망이야. 왜 그래? 엉망인데 빌더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집이 그냥 너무 그냥 날림으로 지은 게 표가 나.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 마야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나이스하게 해줬어. 너 파이널 워크트루까지는 잘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날까지도 안 돼 있고 얘네들이 어떤 게 있냐면 빌더가 이런 게 있어요. Survive the closing이라는 클로즈가 있어요. 자, 이날까지 못 해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클로징 하고 나서 해줄게 라는 말이야. 그게 이제 이게 법률 용어를 그걸 쓰는데 그 명목 하에 대충 해놓고 클로징하고 너 워런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워런티 신청하면 애니타임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럴 거면 왜 클로징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빌더들이 그 survive the closing이라는 걸 너무 어뷰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불과 두 달 전까지는 먹혔을 거란 말이야. 아,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바이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원래는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 못 냈잖아. 못 냈지. 못 냈는데 사실은 또 그 컨트랙 자체가 빌더 컨트랙 자체가 바이어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잖아. 클로징을 안 하면. 그래서 우리 바이어가 클로징 테이블에 가서 그 클로징 어토니한테 내가 클로징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불리익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그랬어. 변호사한테 클로징 왜냐면 클로징 변호사는요 누구를 represent 할까요? 랜더. 그렇지. 전번에 얘기했어. 랜더를 represent 하기 때문에 잘 들었어. 클로징 변호사는 물론 그 변호사가 그 로펌이 빌더랑 릴레이시 돼서 빌더가 어사인 한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랜더를 represent 하기 때문에 바이어나 셀러한테 어드바이스 못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래서 걔가 나이스하게 내가 랜더 레프레젠테이션이라서 너한테 어드바이스는 못하지만 만약에 네가 클로징을 안 하게 되면 어니스 머니 3만 불 걸어놓은 거 못 돌려받고 거기다가 하루당 per diem이라고 그래. 하루당 이 셀러가 내고 있는 construction loan에 대한 payment 이자를 하루에 250불이야 그게.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7,500불이죠. 오 마이 갓. 그 돈을 네가 물어야 돼. 이제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가 좀 뭔가를 좀 잘 알고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이어서 자기는 그냥 사인하기가 싫었던 거야. 튕기고 싶었던 거야. 너무 열받아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끌다가
해야 되겠죠 하고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저도 되게 열받았어요. 왜냐면 좀 잘 해가지고 해피 클로징이라는 거를 좀 하면 그래. 좋은데 너무 대충대충 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러네. 지난 2년간, 2, 3년간 지금 빌더나 셀러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알게 된 거잖아. As is로 사, 뭐 안 살려면 마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겠죠. 조금씩 바뀔 거고. 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달 전에는 집을 샀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이제 좀 건강하게 가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싼 값에 집을 산 사람들은 화나고 불안한데 그건 어떡하지? 저도 비싼 값에 샀는데 그냥 있는데요. 지나가야지. 우리 딸이 이사를 가야 될까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한다. 이게 한번 확 꺾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기다리라고 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앤의 의견은 어때? 저는 사라고 하죠. 아니. 왜? 조앤은 맨날 사래. 캘리포니아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여튼 캘리포니아로 간다고 하니까 아니 가려고 하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는 지금 현재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너 오면은 집을 사지 마. 당장 사지 마. 그런다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 하거든. 11월 되면은 한번 확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조앤이 보는 전망. 저는 글쎄요 뭐 전망하긴 좀 힘들긴 한데 저는 손님들한테 투자용은 투자용은 정말 굿딜이 아니면 사지 마시라고 하고 내 집 사는 거는 지금 사나 그때 사나 뭐가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가지고 내가 인조이하는 거에 의미를 좀 더 두시라고 말씀 항상 그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거를 타이밍을 그러니까 뭐 기다릴 수 있으면은 기다렸다 좋은 딜을 하면 되는데 그게 꼭 좋은 딜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우리 2010년 뭐 2012년 막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났을 때 집값이 정말 와장창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막 포클로즈 되는지 뭐 뭐 또 뭐지? 그거. 숏세일. 숏세일 뭐 그거 하는 뭐 집들도 많고. 근데 혹시 그런 건 없을까? 게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사람도 꽤 많아. 지금 NAR에서 발표한 게 7월 말 기준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distress house라고 하거든요. foreclosure 또는 short sale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7월 말에. 아직은 난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렇게 팔린 집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 나는 로케이션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조지아는 나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전국적인 거니까 이거는 1%래요 그게. 이야. 1%.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항상 나오면은 포커스하는 게 모기지 연체율. 그렇죠. 모기지 연체율은 제가 보기에는 고용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렇죠. 예. 근데 고용 시장이 지금 아직 탄탄하다고 하잖아. 그럼. 그러니까. 아직 돈을 벌어.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못 한다. 그러니까 모기지 페이먼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저도 나오면 사고 싶죠. 그때는 숏세일 사고 싶죠, 저도. 그때는 그러니까 융자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했잖아요. 막 그냥 그 뭐라 그러지? 막 120% 론도 막 하고 그리고 자기 뭐 소셜 시큐리티 없어도 막 사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고야 말아야 할 것이 왔다. 난 내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올 4월 말 5월 초까지 이렇게 아주 고공행진을 했던 거기에서 사신 분들은 다 여유가 있었던 분들 같아. 왜냐하면 웃돈을 주고 사셨던 분들이고 다운페이도 20% 이상 다 하셨어야지만 오퍼가 억셉이 됐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엄두를 못 냈어. 맞아. 그 융자가 그렇게 까다로웠는데 그걸 또 다 통과를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움직이는 바이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어포더블한 주택을 찾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감정이 안 나오면 더 얹을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야. 5% 다운하고 그렇지. 감정이 안 나오면 뭐 얹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전트는 감정 컨틴전시를 넣어서 융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 오퍼가 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꼭 해서 감정이 나와야지만 융자가 되니까 14일이든 18일이든 appraisal contingency를 오퍼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에이전트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웃돈 얹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제일 안 좋은 시기가 오면 피해보는 사람은 저소득층이야. 근데 이 저소득층의 융자가 탄탄하게 간다 그러면 디스트레스가 많이 안 나올 거다 보는 거야, 저는. 그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조연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를지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 집이 필요한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프라이머리 하우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거는 너무 인지상정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필요하냐 아니냐로 결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젊은 지금 엊그제 집을 보고 오퍼를 해서 어제 바인딩이 된 젊은 커플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국 분이시고 근데 이 친구가 스탁 브로커야. 자기 직업이 스탁 브로커야. 그래서 제가 인트러스 레이트에 되게 예민할 거라고 내가 그냥 어슴을 했어. 그래서 내가 매튜 너 만약에 그 인트러스트가 이렇게 돼도 괜찮겠냐 이렇게 먼저 물었어. 집을 보기 전에 그랬더니 자기는 어차피 리파이낸스 할 거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 2년만 내고 나면은 그냥 좀 있다가 나중에 어차피 리파이낸스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인트러스트는 그냥 지가 알아서 마켓에서 출렁거리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집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11월에 이제 리스가 끝나니까 지금부터 움직여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하게 돼 있어. 언니 왜 웃어? 그 중에 하나야 했잖아.